안녕하십니까? 저기를 보면 되나? 안녕하세요. 예, 유창호입니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이건 마이크구나. 지난번에 2월이었나요? 네, 언제였죠? 스터디 했었죠. 그때 했었을 때 제가 그두번 했었는데 나가려고 했더니 그게 선거법상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씨 무조건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는 건 일단 안 하고 보는 게 최고입니다. 괜히 하면 그래가지고 그때 안 했더니 뭐 오늘 이제 발표를 선거 끝나고 하자고 해서 했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이걸 하려니까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이게 야이 뭐냐면 선거 결과와 이 책이 좀뭐 많이 다르면 안 되는데 다행스럽게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선 그두 차례의 저거를 1차 발제, 2차 발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1차 발제는 제목이 이제 원인과 해법을 찾아라고 이렇게 정해주셨네요. 그책 발제하는 내용과 책 내용을 이렇게 보면 있었으면서 우선 1차 발제 오늘 하는 거, 4월 19일 하는 것은 정치내선의 원인과 해법을 찾아고 2차 발제 다음 주에 하는 거는 정치와 인간의 새로운 이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책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 2, 3부로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는 게 1부와 3부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 하는 거는 2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1부가 이제 정치 내전, 민주주의는 붕괴되는가. 그다음에 3부는 이제 민주주의는 구원할 수 있는 거고 2부는 이제 정치의 본질,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책이 쓰기는 되게 급하게 썼어요. 한달 만에 쓴 책인데. 근데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도 급하게 써서 세계적인 명저가 된 책입니다. 아, 뭐 비교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급하게 썼는데, 근데 실은 두 개는 평소에 이제 생각을 하고 책을 쓰려고 생각했다면 머릿속에 있었던 거였어요. 하나는 2부에 해당되는 거,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뭐냐, 인간의 개인적 존재냐, 집단적 존재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사실 그중에 몇 개만 집어넣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고민했었던 거에 여기서 말씀드리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였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진보 세력, 나름 진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삼인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공동체로서 함께 잘살수 있게 하느냐라는 걸 고민하다 보면 인간이 개별적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게 어려워요. 인간이 어떻게 뭐랄까 공동체적인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게 되어야 이제 어떤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세력들은 그런 걸 고민하죠.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을 막 하다 보니까 근데 결론은 그렇게 잘 이게 집단성은 오히려 배타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것은 오히려 보편적인 그런 역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있었던 게 하나의 문제의식이었고 또 하나는 박상훈 선배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이제 메시지를 많이 쓰니까 정치의 문법이라는 걸로 한번 어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겠냐. 만약에 그 정치의 문법이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문법 같은 게 있지 않겠냐. 그것도 참 재밌는 얘기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했었던 문법을 네 가지를 정리한 게 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게 두 가지를 갖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 재밌게 얘기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 워낙 지금 그 시절에 이제 정치 내전이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걸 해서 이렇게 쭉 현실에서 본질로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나오는 형식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근데 책은 구성을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렇게 구성을 생각하다가 이제 쓰기는 금방 써버렸죠.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이제 발제는 이렇게 나눠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1차 발제, 2차 발제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발제하는 것도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발제를 부탁드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정치내전의 원인과 해법 1차 목차는 이렇게 다섯 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치내전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두 번째는 현실 정치를 위한 민주주의 집단 이론. 세 번째는 중도평이 승부를 결정한다. 네 번째는 기회주의가 정책의 성과를 만든다. 다섯 번째는 한계를 넘어야 진정한 정치다. 이 다섯 가지인데, 이 다섯 가지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치 내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이게 이제 책에서는 이제 정치 내전에 휩싸인 세계를 뭐 도입하면서 이스라엘의 예, 미국의 예, 전 세계의 예, 한국의 예 이런 거를 했는데 뭐 이런 건 뭐 뻔한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넘어가고요. 그 정치인이 만드는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건 이제 제가 정리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많은 그 책들에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모아놓은 건데요. 사실 뭐 여기 있는 것들은 그 유명한 학자들이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모아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모으는 것이 이제 제 일이지 뭐 내용을 아예 만든 건 없고요. 그 우선 이제 정치인이 만드는 세 가지 원인이 정치 내전의 원인을 보통 이제 근본은 1990년대 이후에 초세계가 만든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정치 내전의 무기가 소셜미디어와 가짜뉴스. 그다음에 정치 내전의 정신 내지 동력이 정체성 내지 부족주의인데 뭐 이 책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것은 정체성 내지 부족주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죠. 근데 이제 정치 내전의 무기 소셜미디어와 가짜뉴스, 특히 소셜미디어는 참 이게 한두 군데에서 한 게 아니라 최근에 그 이코노미스트가 그 전 세계에서 젠더 갈등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OECD 모든 국가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녀들이 전 세계에서 결혼을 다 잘 안 한대요.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다 공부를 잘한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특히 수학은 남자가 엇비슷하게 남녀가 조금 잘하는데 언어는 전 세계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다 탁월하대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보기에 남자가 다시 본다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남녀들이 계속 하는 것의 큰 이유 중에 뭐냐? 소셜미디어랍니다. 거기도 예전에는 남녀가 이렇게 따로 안 사는데 요즘은 소셜미디어였기 때문에 지들끼리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그 세상을 이렇게 어떤 분열시키게 하는 동력 중에 하나가 소셜미디어라는 거고요. 우선 첫 번째, 이 중에서 첫 번째 정치 내전의 원인에 대해서 초세계가 불평등인데, 이거는 우리 그 최병천 소장의 좋은 불평등에 있는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노동력 규모가 두 배 그 1990년대 늘어났고요. 14억, 그러니까 노동력 규모가 없었던 게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통합된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제3세계 사회주의권이었던 게 자본주의권으로 다 통합된 거죠. 두 배 가까이. 그 다음에 세계 무역이 급팽창했고요. 그 다음에 성장률이 또 상승했고요.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장률 상승한 것에 있어서, 아이고, 지난번에 그것도 뵀습니다. 세계 성장을 주도한 나라는 중국이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 때 이게 국가가 불평등은 줄어들고 국가 내 불평등은 커졌죠. 잘 아시겠지만 코끼리 곡선이 그런 거고요. 또 한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에 불평등 증가는 세계화 때문이고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의료의 수출 증가가 한국 불평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못 살아진 게 아니라 상층이 잘 살아지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저기 최병천 소장 의견 이거 그래도 최병천 소장 의견일 뿐더러 많이 그 지금 그 좀 경제를 세계 경제를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이게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그 이런 어떤 이 초세계화 불평등이 그 각국에서 정치 내전이 벌어지는 첫 번째 원인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기인데 이게 이제 그 소셜미디어 가짜뉴스인데요. 이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요즘 예전에는 저도 신문 보고 방송 보고 그러는데 잘 안 보잖아요. 요즘 다. 소셜미디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그것도 다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원하는 것만 보게 되잖아요. 또 그런 데는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난 대선도 사실은 옛날에는 뭐 TV 토론이 선거를 좌지우지하고 뭐 그런데 요즘은 작년 지난 대선은 사실은 양쪽 다 한쪽은 뭐지 열린공감 TV가 한쪽은 가로세로 연구소가 선거를 좌지우지했죠 대선을 그리고 그쪽에서 한 내용들은 대체로 조금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았고 이렇게 소셜 미디어가 위험한 여기 가짜 뉴스 정치적 부족주의가 한 거고요. 이 소셜미디어는 사회를 통합하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집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공통점을 하면 재미가 없고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여기 책에서 보면 예전에 레고심 옛날 미디어는 대체로 그러니까 게이트키핑 기능이 있었고요. 게이트키핑은 뭐냐면 거기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뉴스들을 선택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게이트키핑 한 것에 자기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하는 것에서는 가짜뉴스는 드물었어요. 기자들하고 만나보면 그러는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겨레신문 기자, 조선일보 기자가 있었으면 한겨레에서 조선일보에서 특종을 하잖아요. 그게 뉴스 개체가 있으면 한겨레신문도 그 다음 날이라도 그걸 보도를 합니다. 요즘은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신문사도 약간은 소셜미디어와 비슷해져가지고 그걸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게이트키핑 할 때는 가짜 저널리즘의 룰 같은 게 있어서 가짜 뉴스를 할 수가 없고 그 안에서 게이트키핑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셜미디어 하면 이제 알고리즘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본 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알고리즘은 도덕관념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오히려 도덕적 분노를 자극하면 할수록 이게 이제 돈이 되고 그런 것이 더 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정치 평론 하시는 분들이나 정치 이렇게 하는 유튜브 보면 갈수록 그게 강화되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도덕적 분노를 정치에 있어서 도덕적 분노를 이제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게 크고 또 이 분노는 어떤 뭐 집단 내부는 도덕적으로 단결하고 집단 외부에 대해서 도덕적 공격을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소셜미디어나 뭐 이런 것이 이제 하고 또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주되게 이제 파는 건 뭐냐면 정체성 문제와 정치적 부족죄를 확산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 내전의 이제 정치적 무기의 동력이 되는 거죠. 지금 요즘 뭐 다 그러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런 소셜미디어라는 무기를 통해 가지고 실제 정치 대전을 파는 건 뭐냐? 그 정신은 정체성과 부족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는 이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동력이 이민자 문제인 거고요. 시리아 내전으로 1200만 명의 난민이 유럽을 이주했는데 그게 뭐 사실은 유럽에서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MEQ라는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오늘날 대립과 혐오의 원인이 좌우의 구도가 아닌 부족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치적 부족주의가 이제 기록적인 수준의 불평등과 결합하면 오늘날 양 정치 진영에서 맹렬한 정치적 정체성을 목격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뭐 이 정도는 다 아시는 내용들일 것 같으니까요. 다 책도 대부분 또 읽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정치 내전이 하는 방식은 어떤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구조에 소셜미디어라는 무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적과 알을 구분하고 정체성과 부족주의를 함으로써 이것이 장사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갈수록 커져가지고 이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지금의 이제 됐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 내상이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면서 그러면 이 정치내전의 상황을 보면서 이게 과연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 근데 극복한다기보다 과연 이 현실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거를 정치 이론 중에 이제 새롭게 이런 정치 이론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읽었던 몇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이게인데 두 번째 현실 정치를 민주주의 집단 이론. 민주주의 집단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실론자를 위한 민주주의란 책, 데모크라시 포 리얼리스트라는 책을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되는데 크리스토퍼 에이큰과 레리 바틀스가 이제 쓴 책이에요. 2017년에 이게 나온 책인데 이 책이 사실은 솔직히 이제 이거 정치 내전에 있어서 이론적인 근거를 만드는데 제가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이 책을 사실은 저기 누구야?
최장직 교수님이 어디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이 역시나 큰 정치학자라서 이 하는구나 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좀 이거 봤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이론들을 그러니까 합리적 투표자 이론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무슨 대부분의 그 정치 이론을 할 때 이런 합리적 투표자 이론으로 다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 그렇게 정치를 접근하는지는 않아요. 근데 언론이든 학자든 뭐 정치학이든 뭐든 무슨 합리적 정치적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합리적 정치적 이론은 이런 거지만 각 개인이 정치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 한다는 거죠. 시장에서 상품 선정하듯이. 우리 그 김병윤 그 저 박사가 이제 누구더라? 누구 이제 이원재 대표 얘기하면서 최근에 이번 총선은 또 정책 선거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더라고요.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였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분은 그러니까 구도를 정치를 항상 선거는 이틀로 보는 거죠. 합리적 투표자 이론으로 유권자는 과연 자기한테 유리한가 뭔가를 정책으로 보고 하면서 판단한다는 사고의 틀을 갖고 계시면. 그렇게 하면 언제나 다 정책 선거고 언제나 그러하죠. 근데 실제 정치는 선거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잘 않아요, 우리가. 본인이 정책 담당자여서 정책 선거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그런 거죠. 본인이 정책 담당이죠. 그거 아니면 자기가 그거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실제 그 선거 전략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잘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근데 그럼 그 왜 그러냐? 전제인 그런 합리적 투표자 이론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에 대한 얘기 뒤에 2부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에서 아주 그냥 하는데 이거 읽어본 우리 저 누구야 저 김민석 의원이 그러더라고. 어이 철학하는데 어려운 일 너무 쉽게 썼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정치적인 본성에 대해 그게 하는데 이런 합리적 투표자는 그 전제가 뭐냐면. 원자적 개인주의, 개인적 합리성으로 뭐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인간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그 데모크라시 포 리얼리스트도 그런 허상에서 벗어나서 집단이 정치를 움직이는 힘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단이. 그러니까 인간은 집단적 존재이고 집단에 의해 판단에 의해서 그 정치를 한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현실 정치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게 이 책의 주장인 거고 사실 제 책의 주장에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에게 중요한 거는 합리성도 정책 선호도 이데올로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중에게 중요한 건 정체성인 거고 그것은 특정 집단과 정당을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집단이나 정당에 대한 가치와 감정이 정치의 동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주장이고 사실은 제 책의 절반의 주장이에요. 뒤에 가보면 이것만 주장하는 건 아닌데 그다음에 그 이 데모크라시 포 리얼리스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한 건 정체성 밀치와 당파적 충성심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당파적 충성심이란 말처럼 지금 한국 정치를 이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집단이론, 그러니까 민주주의 집단이론이라는 표현을 이 사람들이 쓰는 내 가장 핵심 메커니즘은 바로 정체성 인지와 당파적 충성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종, 종교, 지역, 세습적 숙소심. 그러니까 세습적 충성심은 이제 부모님의 정당 지지를 자기가 이어받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당과 자신을 동의시하고 그 동의시한 것으로서 세상을 보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당파적 충성심이고 한번 그것을 하면 잘 바뀌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그 지지하는 정당을 평생 살면서 뭐 여러분 바꾸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대체로 한번 그 지지했던 정당들 대체로 유지하셨나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제 주변에 이제 50대 보면 그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대체로 민주당 성향 쪽에 쭉 하다가 최근에 와서 일부 국힘 지지로 바꾸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연령 효과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그렇게 바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민주당 성향이나 하여간 큰 틀에서 진보적 성향들을 유지하고 있는 게 다수예요. 그러니까 50대 후반, 60대, 저보다 이제 조금 위에서 세상 60대, 예전에 60대면 뭐냐면 보수의 아성이었잖아요. 근데 60대 초반이 지금 진보의
다수인 세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효과가 그렇게 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이게 이런 정체성이 미국에서는 가장 큰 게 인종입니다. 종교고. 근데 한국은 첫 번째가 지역이죠. 두 번째가 세대고. 그 다음에 20, 30대는 젠더고. 이 세 가지가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큰 그 정체성의 정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하느냐? 당파성 확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인지 부조화의 최소화예요. 인지 부조화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했는데 자기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세상이 달라. 그럼 정상적으로 하면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사람 잘 안 바꿔요. 자기 생각을 바꾸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이 다르게 보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확성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한 불쾌감보다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지했던 정당, 자기가 지지했던 지지도자가 아니 자기 생각이 이게 좀 틀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대로 그 지지도자의 생각을 자기 생각인 것처럼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더 편한 건 뭐냐면 자기가 원래 저 사람 생각이었다고 스스로를 그냥 뭐랄까 합리화시켜버려요. 아 그럼 편하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 그 하는 거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사실 우리들 보면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당파성에서 객관 사실을 이렇게 조작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거고요. 이 책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의 첫 번째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족주의, 진영 논리 인정에 형신 정치에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벗어나면 후보가 될 수 없고 정치의 플레이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참. 그 다음에 지지자를 위한 언어를 구사 못하고 대변 못하면 정치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참. 이건 뭐. 현실입니다. 이게 정치 현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자기 진영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정치인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정치 네 가지 문법이 이건데 첫 번째 선거 승리의 첫 번째적으로는 지지자의 결집이다. 두 번째는 이게 선거 모든 나라의 선거 승부는 아니고 한국의 선거제도에서 선거 승부는 중도 포용이 결정한다. 세 번째는 정책의 성과를 내려면 기회주의자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가장 높은 수준은 접지가 문제, 환기를 때문에 진정한 정치단데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의 정치를 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제가 본데 몇 사람 있긴 했었어요. 근데 뭐 그러기는 참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일이고요. 이건 첫 번째 집단주의 정치 이론. 민주주의 정치 이론의 외교 버전을 한 사람이 이제 미어 샤이머예요. 현실주의자예요. 미어 샤이머가 아시겠습니다만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그 일종의 이제 러시아 편을 들어 가지고 무리를 일으켰죠. 그래서 저도 볼 때 야, 이 양반 내가 열심히 읽었는데 뭐 이 고작 이런 사람인가 싶은데 요즘 보니까 그 양반이 약간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아 미국 외교의 최담치 같은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기분 나쁜 얘기하는데 성공 생각하면 일리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보니까 이게 그 사람 얘기가 그게 뭐랄까 쉽게 그냥 감정 아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로 딱 재단하기가 어려운 왜냐면 지금 벌써 3년째 이렇게 되는 걸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이거예요. 뭐냐면 자유주의는 민족주의 현실주의에 붙으면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자유주의의 원칙에 깊이 공감하더라도 현실주의처럼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질 수밖에 없느냐? 자유주의는 인간을 독립적인 개인으로 취급하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죠. 특히 외교정책에서는 특히 미국이 상대하는 그 소수, 제3세계 국가들은 민족주의라는 것을 갖고 단결해가지고 하면 그 미국이 하는 자유주의 그 세계체제 갖고는 빤빤히 진다는 거예요. 실제 빤빤히 졌죠. 빤빤히 졌고 우리 잘할 수 있지만 우리 저 북한도 민족이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민족주의가 자유보다 인간의 본성에 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우리 민족의 어떤 그 가치를 얘기하고
당신이 그 민족의 하나로서 그의 그 가치를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그 자기 삶의 어떤 희열 같은 걸 느껴요. 근데 자유주의는 당신 삶의 가치이라면 그게 잘 인간의 본성에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은 집단 속에서 자기가 인정받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쉽고 가장 근본이지 네가 네의 가치를 갖고 뭐 해라 이러기는 이게 조금 그런 건 거죠. 그래서 이 특히 이제 외교 정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 민족주의가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인은 자유주의 한계와 민족주의 강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민족주의를 이해하고 현실주의에 기초하면서 절제된 외교 정책을 추구해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인데 하여간 우크라이나가 이제 벌써 3년째 이렇게 되고 이러면서 이 양반이 조금만 석학은 석학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100%만 러시아가 옳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외교 정책이나 세계 체제는 이게 현실이라는 점. 그 현실은 현실로서 그것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 사람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어디서 이제 독서클럽 제가 하는 데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도 야,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있구나 해가지고 여기다 넣었는데 참 재밌어요. 이름이 이제 이야기 패러독스인데 책은 무슨 어쩌죠. 우리나라 번역은 이야기 패러독스 하면 너무 흔해서 따르게 했더라고요. 이름도 갓썰이야. 완전 썰이야. 썰의 시냐. 그래서 막 거의 아재 개그인데 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스토리텔링은 보편적 문법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이야기를 이렇게 인간의 어떤 집단성,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인간의 본성에서 왜 이야기들이 작용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한 거를 이 사람은 또 천착해서 했더라.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예요. 뭐냐면 인간이 이 책에 보면 인간 뇌를 보고 그러면 이야기하고 막 이럴 때 뇌 거기가 굉장히 자극적이 한대요. 그게 뭐냐면 약간 그 마약할 때 같은 느낌 같은 그런 데가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것을 할 때 자극되냐? 이런 보편적인 문법을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딱 이게 정치에서 항상 쓰는 그 패러다임, 보편적 문법입니다. 우리는 엉망진창에 살고 있어. 이런 세계를 벗어난 착한 주인공이 있어. 착한 주인공을 반대하는 악당이 있어. 주인공과 악당에서 천하게 대결을 해. 이 대결은 도덕적이고 심판적인 성격이다. 메시지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다 자극받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인간 내에서 마약할 때와 같은 그 부분이 자극이 반짝반짝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하는 건데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회 내에서 극심한 부적적 갈등을 일으키고 어쩌면 문화적 분열과 심지어 내정 같은 참사를 이어질 수 있다라고 책에서 이렇게 이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조차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뒤에서도 하지만 인간이나 본성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측면들을 정치는 승리하기 위해서 활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 이렇게 하면 이기는데 왜 활용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걸 활용해야 그 상품이 장사가 되니까 장사도 하는 거고 정치도 이걸 해야지 정치로 이길 수 있는 정치를 활용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도덕적으로 이런 거가 아니라. 저 책이 정치학 책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 이야기 책인데 정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야기를 통해서. 재밌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현실 이상이 이제 2부 현실 정치란 민주주의 집단 이론. 이 통해서 하는 것은 인간의 집단성, 그 어떤 배타적인 집단성 그것도 부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 특성. 이게 결국 지지자를 결집하는 거고 이게 정치에 있어서는 첫 번째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다라는 거를 이게 현실이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정치 문법 두 번째가 중도파의 선거 승부를 결정한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고 제가 이제 사실 출마할 무렵에 낸 거라서 사실은 딴 사람들은 출마할 때 자비 출판하잖아요. 저 자비 출판하지 않았고 출판사에서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마케팅은 출판사가 알아서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근데 출판사에서는 마케팅의 초점을 양당제의 장점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나는 양당제의 장점을 강조하고 싶은 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근데 왜 양당제의 장점을 했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정치 문법을 하다가 첫 번째
그 첫 번째로, 그러니까 지지자 결집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의 집단 부족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특성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정치, 현실 정치가 아니다. 방법이 없다. 이거고. 그런데 본선에서 선거 승리를 하려면 그것만 갖고 안 된다. 중도 포용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 모든 나라의 선거가 다 중도 포용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선거구제, 이렇게 대선제, 우리나라 같은 선거구제만 그렇지, 이 무슨 그 비례대표제나 이렇게 한 데는 오히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래서 중도 포용이 선거 승부를 좌지우지하는 소선거구제나 양당제가 오히려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려고 하기 위해서 논리 구조상 이걸 넣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보 쪽의 사람들은 제 사고가 얘기가 독특했나봐요. 왜냐면 우리 민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진보 세력이라고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당제적인 선호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제일 그게 쟁점이 된 게 이거였었어요. 이거였는데 제가 양당제와 소선거가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양당제 소선거가 전 우리가 그거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장점인 것은 뭐냐면 중도 포용이 여기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저는 양당제 소선거가 낫다는 거죠.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리고요. 우선 중대선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소선거제보다 대단히 이제 그 선호되거든요. 정치개혁에 하는데, 우선 중대선거구제는 채택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찾아보니까 아일랜드 하나 정도 있는 정도인데 거긴 둘 뽑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옛날에 한국과 일본이 이걸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왜냐면 이 중대선거구제의 차이, 가장 단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두 명이 나와 한 사람 60% 얻고 한 사람 20% 얻었다고 적어봐요. 둘 다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표의 등가성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섯 명을 뽑는다? 그러면 한 사람이 50%, 20%, 뭐 3%, 누구는 한 2% 얻었어요. 50% 얻은 사람도 한석이고 2%도 한석이에요. 표의 등가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의 뜻이 어떻게 하든 저기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이게 소선거구가 이번에 5.4% 민주당이 이겼는데 의석은 훨씬 많아졌죠. 그럼 이게 등가성이 있는 거냐? 근데 어쨌든 그것도 쟁점이 있지만, 그 등가성보다 그 경우에 국민의 뜻의 다수의 뜻이 강하게, 국민의 뜻이 뭐랄까, 확 한쪽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치가 국민의 뜻을 더 무섭게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하여간 중대선거구제는 표의 등가성과는 또 다른 거죠. 한 거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특히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비례대표제를 대단히 하여간 선호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비례대표제는 좋은 제도입니다. 소선거구제가 뭐 반드시 좋고 하는데, 저는 소선거구제가 비례대표제 좀 더 낫다고 봐요. 그리고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G7 국가 중에 큰 나라들은 대부분 소선거구제래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그다음에 일본. 아닌 나라 두 개는 이탈리아하고 독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탈리아, 독일도 소선거구제를 해요. 근데 연동형으로 하죠.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는 다 합니다. 어디나. 근데 나머지 다섯 나라는 소선거구제만 하거나 소선거구제의 중심이거나, 그 다음에 나머지 둘은 소선거구제하고 연동형을 하거나.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은 그 3050 클럽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3만 달러, 5천만 나라가, 그게 다 대부분 그 G7이거든요. 우리나라까지 보면 우리 G8 정도를 넣어줄 수 있는데, 한국도 사실은 소선거구제를 다 주류로 하고, 그 다음에 연동형을 조금 살짝 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세계의 제도는 뭐 그런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 비례대표제가 사실은 단점은 있어요. 우선 이게 주권자로서의 자부심과 효능감이 부족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소선거는 내가 뽑잖아요. 대통령도 내가 대통령을 뽑는 게 있어요. 국회의원을 내가 뽑고. 그러니까 또 표 몇, 그러니까 0.7% 차이, 퍼센트 차이. 73% 차이로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 내 한 표로 그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77%. 네, 대선 77%고 총선이
거의 67%, 이 정도 나오는 나라가 없어요, 대부분. 엄청난 거 정치적으로 한 거고, 정치적으로 한 거지. 딴 데서는 그 비례대표제라면 정당 지지율은 크게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을 자기가 뽑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국회의원 그쪽은 이제 정당에서 폐쇄형이 대부분이니까, 아니면 개방형을 한다 그래도 조금 뭐 개방형을 갖고 보면 정당이 또 약해진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 구성에 난항이 있습니다. 벨기에는 18개 하고 나서 18개월 동안, 5개월 동안, 16개월 동안 총선 끝나고 정부 구성을 못해요. 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떨까요? 근데 저쪽은 워낙에 이제 이게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지방자치 뭐 해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가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제 사실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비례대표제가 제가 이제 딴 거는 다 이해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 중에 비례대표제가 뭐냐면 중도표형에 도움이 되고 과격 뭐냐면 정치 양극화를 없앤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명백히 아니에요. 그건 명백히 아니에요. 왜냐면 이 오히려 비례대표제 한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이탈리아, 헝가리 대라 오히려 과격 세력들이 집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스라엘 지금 메타냐 그랬죠? 이탈리아 그 뭐? 조르지아 멜로니. 그러니까 저거에 뭐 무솔리니 후계자라고 하는 사람들. 거기가 이제 그 파치즘의 후예들이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그 이게 집권했었던 건 비례대표제 때에서 가능했어요. 당시 영국에서 나치당이 있었는데 소선거구제에서는 그런 정당이 크게 크질 못해요. 근데 이 히틀러와 무솔리니 비례대표제에서, 그래서 아니 비례대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진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번 총선이 보여준 비례대표의 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뭐냐면 비례대표제를 하면 중도적인 정당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비례대표제에서는 중도적인 정당은 더 안 먹혀요. 왜냐면 더 선명할수록 이기죠. 뭐냐면 새로운 미래는 완전 중도를 했잖아요. 참패했잖아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세게 했죠. 더 선명하게 했고 그래서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비례대표제는 더 선명하게 하고 더 선명하게 할수록 표를 얻어요. 그게 전 세계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조국혁신당은 처음에는 민주당 표에서 일부를 이재명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갔다가 나중에 조국혁신당이 또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민주당 표를 늘린 점이 있었죠. 근데 막판에 또 이런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론조사가 틀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여론조사가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막판 직전까지는 사실은 출구조사까지 포함해서 이거 저 이제 진보진영이 야권이 200석을 넘는 걸로 나왔었어요. 뭐 저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 않았지만, 근데 막판에 보수가 결집했어요. 제가 볼 때 막판 보수 결집한 것에 가장 큰 거는 200석 호소였을 거라고 봐요. 아이 저 새끼들이 보수 저 빨갱이 새끼들이 200석까지 해? 내가 죽으면 죽어 지금 못하지 이런 걸 하는데. 민주당은 단 한 번도 200석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또 있어서 알잖아요. 민주당의 그 공식 입장은 151 플러스 알파였어요. 그 선을 한 번도 안 넘었어요. 그걸 넘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은. 넘으면 안 되거든. 근데 우리 조국 대표님은 200석 얘기를 자주 얘기하셨어. 200석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 민주당은 못해. 근데 조국은 해요. 그게 그 소선거구제에서 그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위치와 조국혁신당의 위치의 차이예요. 그리고 유튜버들은 200석 얘기를 무지하게 했지. 그러니 막판에 결집을 했죠, 저쪽이. 그러니까 그 결집했던 효과가 가장 큰 게 부산경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보수가 조금이라도 셌던 데는 그게 팍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민주당식으로 약간 중도를 할 수밖에 없는 정당이면 그렇게 세지게 못하게 하고 그게 저쪽이 결집하지 않게 하는 걸 항상 신경 썼죠. 우리는 상황이 있으면 항상 느꼈잖아.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절대 말 조심하게 하자고 막 이랬는데, 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들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좀 비례대표 장점 많아요.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고 양당제 많고 다른 것들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다 동의해. 근데 단 한 가지. 비례대표제가 정치 양극화와 그 어떤 정치적 갈등을 줄여드린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번 이번에 보여준 그 선거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사실이었다면 새로운 미래나 이런 데가 등등 한 데가 했겠죠. 근데 안 그랬어요. 왜냐면 비례대표제는 더 세는 사람들을 유권자들이 원해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비례대표제 다당제가 정치적 후보다 저는 그건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 이번 쪽에서 보였듯이. 그리고 오히려 소선거구제 양당제가 중도 지향성을 더 강하게 한다. 그죠? 왜냐하면 소수의 격렬하고 특이한 요구에 부응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고 다수에게 유익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을 채택하려고 하는 유인이 있다는 거. 이거는 그냥 제 얘기라기보다 정치학의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따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실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 대한 그거였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아까 그 책에는 조국신당, 조국혁신당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논리, 제 책에서 논리를 볼 때 이번 총선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책에 나온 대로 저는 그 대한민국이 선진국 됐던 힘은 강한 국민, 강한 정당, 그리고 양당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이런 거 보면 일본은 국민이 약해요. 권력이 세고.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이 엄청 강해요. 그럼 국민이 강한 원동력이 뭐냐? 저는 정당이라고 해요. 정당. 특히 야당. 그게 뭐냐면 그 야당이란 뭐냐면 언제라도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야당. 그러니까 그건 양당제일 때 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상시적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한 양당제 국가가 됐고 그 DJ 노무현 이후로 양당이 약간 비슷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한 정당 때문에 국민은 강한 국민이 됐어요. 아니, 대통령 하다가 5년 만에 아니면 대통령 바꿔도 돼요. 딴 나라는 대통령이 후지다고 5년 만에 바꾸지는 못해요. 아니, 저쪽 바꿨다가 다르고 어떻게 될지 알고 바꿔요. 못 바꾸잖아요. 우리는 뭐 바꿔도 돼. 그러니까 싫어하긴 하지만 최소한 막 저기서 하지만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제가 보는데 나라가 됐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직한 예비 내각을 갖춘 충성스러운 야당. 이 충성스러운 야당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책에서 보니까 이 갖춰지면서. 그러니까 야당이 국가 시스템을 항상 생각한다는 거죠. 그 충성스러운 야당이 갖춰지면서 국민은 부담없이 권력을 심판하고 해결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국민이 권력을 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권력을, 그리고 민주주의는 언제나 국민과 권력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총선도 솔직히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님 이런 거에 대한 뭐 비판이 있을 수 있었죠. 근데 국민들은 그거 안 봅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권력이에요. 권력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걸 자르고 싶다는 저 새끼 안을 한번 심판하고 해고하겠다는 사고, 이게 민주주의 근본이에요. 왜? 그래야 국민이 주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그냥 놔두면 국민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못하면 해야 돼. 근데 국민은 어떻게 잘라요? 야당을 밀어줘야 권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항상 하나가, 단단한 야당이 하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양당이 있어줘야 이 새끼가 못하면 이 새끼 하고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당제, 강한 정당, 강한 양당제가 되면 국민이 강해져요.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선거에서는 이제 그런데 이런 양당제,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양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극단적인 후보는 항상 져요. 트럼프는 한 번 이긴 거 말고 트럼프가 앞서서 했던 선거는 대부분 졌어요. 이번을 어떨지 모르겠네요, 올해는. 근데, 글쎄, 선거는 워낙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저는 뭐 트럼프가 이기긴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바이든이 나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코빈, 그러니까 영국이 사실은 영국 보수당이 굉장히 잘못했는데 14년 동안 그 했잖아요. 근데 코빈이 그 한 몇 년에서 8년인가 얼마 정도를 당대표를 하면서 사실 코빈이 아니었더라면 그 노동당으로 넘어갔었을 거예요. 그랬을 거고, 샌더스는 뭐 민주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양당제에서 극단적인 후보는 사실은 선거에 이기기 쉽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저에 대해서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대체로 미국이나 여기서 중도 포용적 후보가 이긴 예는 많죠. 블레어니, 클린턴이, 오바마니, 우리나라에서도 뭐 저기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선의 역사도 중도 포용의 역사였어요. 그 뭐 책에 보시고 대부분 그러니까 상대방의 임무를 가져왔건 정책을 바꿨건 뭐 하건 하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소수파일수록 판세가 오를수록 중도 포용을 적극 썼다는 거. 그리고 다수파의 오만이라는데 다수파에 취해 중도 포용을 하면 선거 소수파로 전락하고 선거는 그리고 선거는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선에 누가 물었어요. 과연 그럼 양쪽에서 중도 포용을 했느냐. 예전에 비하면 중도 포용은 덜한 편이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양당이 나름 중도 포용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어쨌든 그 좀 이 예전에 뭐 몇 전에는 이 정도가 아니고 더 적극적인 중도 포용을 했죠. 근데 그냥 서로가 서로 상대적이어가지고 한쪽이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쪽이 조금 더 했으면 경쟁적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중도 포용에 반대는 중도 배제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네, 서로가 좀 그런 측면이 있었죠. 사건 같은 걸로. 뭐 그랬죠. 그래서 서로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그 좀 덜 했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는 어쨌거나 이제 정권 심판이 가장 컸고 그리고 그쪽이 저쪽이 중도 포용을 덜 했다고 좀 더 했다 덜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좀 짧게 할게요. 기회주의가 정책, 왜냐면 뭐 이건 뭐 지금 뭐 집권하고 나면 모를까 뭐 집권하지도 않은. 그래서 이 표현을 기회주의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기회주의라고 생각할 정도로 표현을 쓸 만큼 진짜 적극적으로 현실의 변화를 캐치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뭐냐면, 장사하듯이.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진짜 시장의 변화를 그냥 수시하거든요. 제가 이제 한번 장사를 한번 3년 동안 가서 보니까 정책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상위적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다른 어떤 아파 얘기한 대로 지지자 결정은 인간의 집단성, 어떤 당파성, 이거에 호소하고 중도 포용은 조금 그와 다르지만 하다면 이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개인 국민들의 어떤 합리성 이기성 경쟁 존재에 맞춰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집단적으로 존재를 보면 실패한다는 거고요. 세계적 흐름과 시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도 이렇게 분석하면 그냥 정해진 답이 거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고민하지 마시고 선거 치를 때는 진짜 결집하면 되고. 막판 할 때는 가나마 중도 포용하고 정책할 때는 아이 뭐 지지자 결정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진짜 성과를 낼 수 있게 그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해야 돼요. 뭐 거기에다가 딴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시장은 시장대로 움직이는 거지 거기다가 뭐 근데 저도 경험하면 지난번 할 때 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와가지고 무슨 뭐 지지자가 어떠니 저쩌니 아니 부동산 정책에 무슨 뭐 참 그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경험에서 나온 얘기고요. 이 얘기는 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조금 더 좀 많은 좀 정책적인 지금 상황의 변화를 더군다나 이제 선거가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을 하려고 그런다면 좀 참시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변화 지금 변화는 이거죠. 이거는 사실 우리 최병천 소장이 이제 많이 했었던 그 얘기긴 한데 나쁜 평등의 시대 지정학의 귀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치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 중국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고요. 그 전에 변화도 원동력 시작이 중국이었고 지금도 변화의 시작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게 작년 가을에 썼는데 그 한 6개월 사이에 세상에 중국 문제는 더 확 바뀌었어요. 정말 그리고 불과 작년에 한 1년 전쯤에 최병선 소장이랑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인데 중국이 뭐 앞으로 뭐 미국을 능가하고 이런 얘기 막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그러기가 어려워진 걸로 누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중국들이 이제 세계의 변화를 다시 또 이제 추동하고 있죠.
그게 이제 이건 뭐 잘 하시니까 넘어갔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벗기는 게 뭐냐면 하나는 경제적으로 이게 이제 저기 구타트 그 저도 구타트 이제 인구 대역전에서 나온 걸 한 건데 저는 그 책처럼 이렇게 실제 맞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간 굉장히 그렇게 많은 걸 준 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2016년인가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했는데 아니 그 시절에 인플레이션을 얘기했는데 그 뜬금없는데 진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성견지명이야 이런 정도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그 사실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거의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좋은 불평등의 시대에서 나쁜 불평등의 시대로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게 뭐냐면 그 이유는 인구 구조 역전인데 그러니까 설명하지만 하여간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많은 것은 이게 그 디플레이션적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은 인플레이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게 인구 대역전이 디플레이션 시대에서 인플레이션 시대로 가고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시대가 되면 노동자의 협상이 여기 강해지면서 노동자가 돼서 실은 이게 그 뭐냐면 오히려 저 구조가 평등은 해지는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드는데 경제 성장은 줄어드는 이런 세상이 온다라는 게 이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5년 전에는 택도 없는 소리 같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야, 이 대단한 사람이다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정학 돌아온 지정학의 시대가 됐는데 이걸 이제 냉전의 귀환으로 보기도 하고 밀림의 귀환에 보기도 하죠. 냉전의 귀환이라면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 세계가 신냉전으로 가냐 이거인 거고 밀림의 귀환 그게 아니라 아니 무질서의 시대로 가느냐 하는 건데 신냉전으로 간다기보다 무질서의 시대로 가는 측면들이 요즘 보면 더 느껴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하고 저 미국이 그렇게 서렇게 완전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오히려 그냥 세계가 미국에 의해서 완전한 통치, 완전한 그 세계 질서가 무너지면서 막 무질서가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런 변화가 있고 그런 변화를 우리도 그 잘게 한다는 거죠. 축차적 우선성이라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사실 가장 요약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존 노스의 병이론을 갖다가 이제 우라카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존 노스의 정의론이 사실은 복지국가에 절하게 된 진보적 자유.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사민주의라기보다 철학은 진보적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고 그 진보적 자유주의를 가장 잘 정리한 복지국가의 철학을 가장 정리한 사람이 롤스의 정의론이에요. 그건 막 책은 어려워요. 근데 가장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뭐, 저, 이렇게 아예 그 사고의 실험을 해가지고 만약에 가장 그 좋은 세상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 가지 원칙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첫 번째로 삼는다. 두 번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한다. 세 번째, 차등을 그대로 한다. 이게 사실은 그 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평등주의의 복지국가예요. 근데 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 가고 그 다음인데 이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차적 우선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조건 가장 우선적이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게 자유주의, 사실은 다음 주에 할 얘기지만 인간의 본성에서 이거는 개별성이고 좀 더 집단성으로 가죠. 근데 뒤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집단성은 보편적 집단성이 아니라 배타적 집단성이에요. 부족주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전 인류에 대한 집단성이 없어요. 인간은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인간의 집단성은 뭐냐면 적이 있는 우리예요. 저들이 있는 우리지 보편적인 우리가 없어요. 인간의 지금 적이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집단성이 배타적 집단성이 인간의 집단성의 본질이고 개인이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창조의 개념적으로 만들어낸 때 이건 보편적이에요. 저기에서 난.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런 그 인간의 보편적인 개별성에서 사실은 집단성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고 실험이니까 그렇고 현실 정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지금. 예. 이 정치 문법을 네 번째까지 뭐 한 거 빼고 지금까지 한 거 세 가지가 사실은 정치 3대 목표인데 첫 번째가 지지자격주의고 그 다음에 국민통합,
그건 중도포용이고, 세 번째가 정책성과 기회주의자인데, 이거는, 이것도 무조건 첫 번째부터 한 거죠. 첫 번째가 없으면 절대 두 번째가 없어요, 정치에서는. 두 번째 없이 세 번째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도 항상 뭔들로 들어가냐? 지재급주로 들어가요. 항상. 이게 정치 비극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집단, 배타적 집단성, 부족주의가 첫 번째 인간 정치에서는 항상 이게 작용되고, 이게 점차적으로 이게 가서 결국은, 근데 정책 성공은 인간의 어떤 그 보편적 개별성, 이기성, 이것을 정확히 해야 정책이 성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차등의 원칙에서 차등이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최대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정한 기회가 한다요. 그다음에 차등은 뭐냐면 그랬을 때 가장 어려운 사람한테 그 이게 다 보장이 되면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이 많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차등의 원칙이에요. 복지국가. 그러니까 복지국가 원칙. 표현을 차등이라고 쓰는 거예요. 나 모르겠어요. 난 그냥 갖다 써. 거기 책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하더라. 최소 수혜자 원칙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아, 모르겠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나 봐요. 그 저기가 아마 제가 차등이란 말을 존 롤스가 썼겠고 그 번역을 그렇게 했겠죠. 예, 네, 그것까지 제가 제가 쓴 건 아니고 갖다 네. 온 겁니다. 예. 다섯 번째로 이제 한계를 넘어야 진정한 정치다. 이제 이건 이제 공자님 얘기인데,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가슴이 웅장해지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법칙, 문법 그 한계를 넘어야 진정한 정치다. 아, 이건 내가 안 보기도 하네. 뭐냐면 정치란 왜 존재하느냐? 그게 이제 뭐 이 대목은 사실은 버나드 크릭 정치를 옹호하면서 많이 했는데, 그 정치의 존재에는 인간이 결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이 신이라면 정치가 필요 없죠. 그리고 사실은 인간을 신으로 생각하는 정치 체제, 전체주의랄까, 공산주의 이런 데는 거기는 정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라는 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사합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그럼 왜냐? 인간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서로 통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무엇을 모르는지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아는 것에 개방적인 태도. 동료심. 그러니까 나도 이거 쓰면서 예전에는 동료심이라는 게 원래 그리스나 뭐 로마에서 할 때 원로원 뭐 동료심 뭐 이렇게 나는데 몸으로 쓰다가 얘가 돼 우리 참 약간 그 동료심의 존중이 실천 가능하다는 거고요. 과도한 확신의 정치는 정치를 전쟁터로 만든다는 거죠. 뭐 이건 뭐 하는 거 이 세 번째 한 얘기는 제가 쓴 말인데 쓰고 나서 생각할 때 잘 쓴 것 같아요. 뭐냐면 정치가 인류 이게 누가 쓴 한 걸 따서 쓴 게 이건 제가 한 말인데 정치가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가치를 갖는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집단화해서 발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는 어떤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다. 대화와 타협 조정을 통해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정치가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한 사람들이 진짜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뭐 링컨이랄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DJ랄지 뭐 이렇게 노무현이랄지 그런 수준에 있는 어떤 정치인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이렇게 했었던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게 정치 힘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정치 이건 뭐였죠? 정치가 살아나야 정치단이 끝나는 아기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갈등이 상대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될 때 민주주의도 정치도 구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민주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정치가 사라진다. 이게 버나드 크릭이 한 얘기예요. 민주주의는 정치의 한 요소일 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누구였죠? 토크빌도 그랬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게 인민주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수지배잖아요. 그래서 다수지배에 너무 강조하면 정치가 사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정치라는 게 본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는 뭐냐면 앞에도 한 걸 빼지만 이렇게 갈등하고 이게 아니라 대화 타협 조정으로서의 정치. 그 정치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정치의 한 요소일 뿐 민주주의가 정치의 모든 것을 대고자 한다면 정치가 파괴될 것이다 이런 거고요. 끝에다가 이제 괜히 한마디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끝내는 게 너무 심심해서. 그래서 왜 시민이 정치를 알고 정치에 참여해야 할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특히 보수 집단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정치가 자기의 이득을 준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정치를 앞에서 이제 정치를 어떤 이득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공적인 삶의 하나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렇게 공적인 삶으로서의 정치의 그건 뭐 이제 물론 이제 저 그리스 직접 민주주의 시대나 가능하긴 했지만 지금조차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우리나라 사람처럼 정치에 대해서 어디 가서 떠들고 축구하고 정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잘 알아. 최고 전문가야. 뭐 한마디씩 다 해. 그리고 조금 더 그렇게 오신 바 해. 근데 그리고 그런 걸 보면 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거는 뭐랄까 삶의 그 의미를 주고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 원동력 같아요. 보면. 그리고 사실은 그게 안 좋은 측면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400만이잖아요. 그 유럽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독일의 그 3인당이나 영웅노동당 그 권리당원 해봐야 40만, 50만이에요. 우리 그 나라에 10배가 넘어요. 그래서, 야,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 분들이 대체로 이제 약간 팬덤이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이 어떤 부작용도 없다고도 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삶에 있어서 그것이 주는 의미, 그 다음에 자기가 정치를 나름대로 이렇게 세상을 자기가 힘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건 큰 거, 대단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르게, 좀 더 좋게 사용될지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보겠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의당에서 정말 필요하지 않았나는데, 사실 그 질문은 아니셨는데,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뭐냐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잘 들리신가요? 마이크가 한지 모르겠는데. 네, 마이크가 그 마이크랑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참, 비극이기도 하고 한 건데, 사실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서 도입하게 한 게 정의당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가지고, 자기 본인들은 생각할 때 뭐냐면 교섭단체로 해서 굉장히 크게 흥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사실은 결과는 거꾸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책에서도 그런 표현을 리틀리 증후군이라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했는데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그 뭐를 얘기할 때 그게 거짓말 그러니까 그 진짜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례대표제 문제를 하면서 참 그 정의당 놀라운 사실은 제 주변엔 정의당 지지하는 애들이 많아요. 아니 저도 사실은 지역구로 민주당 찍고 예전에 그 비례대표는 정의당 찍었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분명히 나는 민주당을 찍었는데 비례대표를 정의당을 찍은 거지만 그 정의당 사람들은 정의당 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소속 의원들에서 민주당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민주당이 정의당 표를 이제 사실 어떻게 그런 표현까지 쓰죠. 도둑질에 간다라는 표현을 공식으로 하기도 했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판단을 정확치 못하고 함으로써 사실은 이게 이제 지난번에 실패했고 그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 특히 이재명 이거 이제 선을 따로 이렇게 하고 하다가 그냥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좀 잘못 판단, 정치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 주변에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정의당 지지자였어요. 이번에도. 근데 결과는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저 지지자 결집과 그 다음에 이제 국민통합, 그 다음에 정책 선거를 위한 기회주의, 이게 축차적 우선성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했는데, 이게 집권하고 나서 정책 선거를 해서 기회주의적 하려고 할 때 지지자 결집 때문에, 그게 그런, 못하는 예가 있지 않느냐. 저는 예를 DJ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DJ 정부에 아마 특히 이럴 때 제일 재밌는 게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제 집권하고 나서 한미 FTA랄지, 이라크 파병이랄지, 지지자 결집에는 굉장히 안 좋은 정책들을 했죠. 지금 그것이 과연 성공한 정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람들만 평가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필요했던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일반적인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그 지지자 결집에서 많이 했냐? 이완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전에 책에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 그러면 그런 정책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정책 실패했냐면,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것보다는 정당이 분열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연립당 분열됐고, 그 다음에 당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민주당이 당을 강화하잖아요. 엄청 강화하잖아요. 당원 강화하고 당하는데, 그때는 사고가 거꾸로 있어가지고 반정치적이어가지고 당을 약화시키는 게 정당 개혁이라 생각했고, 그걸 계속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당이 약화됐고, 그래서 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선거에서 이기고 하는 문제하고 정책의 문제는 생각만큼 제가 지금까지 보면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성공하는 정책 하면 돼요. 그게 지지자 결집을 조금 이완시킨다 하더라도 정책 성공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지자 결집할 수 있는 다른 게 있어요. 그 지지자 결집은 정책 때문에 지지자 결집이 이완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지지자 결집은 정체성과 어떤 집단성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가지고 결집을 하면 되는 거고, 정책은 정책 성공할 정책을 하면 된다는 게 이 책에서 제가 주장하는 바고 그런 겁니다. 저도 이제 기업에서 이해자 관계자와 아니면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봤는데,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큰 차이는 잘 못 느끼겠어요. 어차피 그것도 다 일종의 마케팅적, 그러니까 둘 다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공급자 우선 사고를 하지 말고 수요자 우선의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고, 제가 뭐 지도자의 식견이죠. 한 사람의 조언은 그렇게 쓰지 않고 지도자의 식견이 거의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그 박근혜는 어떻게 됐냐, 박근혜 식견을 딱 봤죠. 그랬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겠죠. 여건이 있는데, 근데 역관제, 그러니까 정치, 그러니까 역관제를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국민이 주권자고, 국민의 뜻을 선거를 통해서 표출된 국민의 뜻을 정책에 실현하게 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하는 게 정당이고,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책들을 실현하는 결정한 게 맞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아시겠습니다만,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숫자가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런 게 없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관료들이 다 하죠. 그리고 관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관료는 국민들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료들은 자기 위에 임명권자만 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그 관료들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로 갖고 있는
식의, 그러니까 국민들을 잘 보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저는 그 현 정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권제가 정치적 부족주의를 부추기는 하사품 같은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 자체도 일종의 민주주의와 정치의 하나의 특성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당 일체감, 리얼라인먼트,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 사람 정치를 가는, 그러니까 보통 한 번 한 것들이 대체로 유지되죠. 그러니까 정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물어보면서 정치가 한 번에 그냥 하는데, 그렇지 않고 유권자들은 자기 살아온 역사가 있고요. 자기 정치 투표해온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정치한 게 이제 그 진보세대 지배한다, 그 세대론을 좀 했었는데, 그 정치 세대론을 한 사람들의 그 이론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의 10대 말, 20대 초, 그러니까 20대 말, 이때 만들어진 정치 의식이 일반적으로 웬만하면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가장 그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뭐냐면, 탈물지지가 누구죠? 잉그라트인가? 예.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러니까 물질주의, 탈물질주의 뭐 이러잖아요. 생존 물질주의, 탈물질주의. 그러니까 그 시절에 없었던 것, 그 시절에 의해서 생존, 그러니까 사실한테 생존이 문제일 때는 생존을 그 세대는 갈망하고, 물질이 있을 땐 탈물질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시대에 자기가 없었던 것들을 갈망하는 것이 그 세대의 어떤 저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지금 이제 저희 소위 86세대들, 그 80년대 이제 그 다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이제 민주화에 대한 의식들이 강하게 남았고, 그게 사실 이제 50대, 60대가 돼도 그 의식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그리고 지역주의도 그 모든 세대가 지역주의적이진 않아요. 가장 지역주의 세대인 거는 그 86세대 이전 세대들은 완전히 지역주의 세대죠. 그러니까 오히려 영남에서 최근 세대는 지역주의적인 특성이 조금 덜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만들어진 정치 의식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당 일체감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대체로. 근데 그 안에서 다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아니, 예전엔 다 문재인, 노무현이었다가, 갑자기 문재인이었다가, 갑자기 이재명, 그거 왜 그러냐. 그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권리당원 가입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지지자였다가, 가입하는 그게 지금 400만 한 사람들 이렇게 좀 봤잖아요. 보면은 어느 시기에 쫙쫙 합니다. 그 뭐냐면 대선 무렵 뭐 언제 시기에 딱 오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했었던 거는 지난 대선 22년이었죠. 21년 대선 경선 때 많이 왔고, 그 다음에 22년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한두 달 사이에 쫙 들어왔어요. 왜냐면 민주당은 그 당원한테 주지 않고 참여 경선이잖아요. 그냥 투표 선거인단을 가입하잖아요. 투표인단 선거인단 가입이 민주당 엄청나요. 700만 넘고 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당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이 떨어지고 나니까 막 해가지고 이제 당원으로 가입했죠. 그 세력들이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주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팬클럽단의 성격이 좀 약간 있는 거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대선을 매기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권리당원이 국회의원 선거도 나 모든 선거에서 권리당 투표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투표하는 사람 권리당을 넣어요. 근데 나도 넣으려니까 세 발의 피야. 그러니까 워낙 많아. 한 지역구에 수도권 한 4천 명 정도 되고, 호남은 한 15,000 정도. 그 아무리라도 그걸 못 넣어요. 그걸 살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넣는 것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대선 무렵 때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쫙 와요. 그런 속도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당의 주류 지지가 바뀌죠. 근데 그건 이제 당에 있어서 그걸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저거는, 저 뭐죠?
유권자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냐 하는 거는 그 대체로 그 20대 정도 때 자기 정치적 성향을 일정하게 만들고 그게 작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 효과가 가장 컸다고 봐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는 아까 그 잉그라트 얘기가 일정하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어쨌거나 20, 30대는 뭐냐면 그래서 20, 30대가 중요해요. 왜냐면 20, 30대 쭉 가니까. 근데 지금 20, 30대는 어떻게 되냐면 남자는 국힘, 여자는 민주당 이렇게 돼 있죠. 진보. 젠더 효과가 있고 서로는 서로를 만나지도 않아요. 사귀지도 않고 이게 큰일 났어요. 결혼을 고사하고 그냥 완전 달라요. 그런데 이번에 국힘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20, 30대 남자를 못 가져갔어요. 저기를 내쳤기 때문에, 이준석을 내쳤기 때문에, 이준석을 끌어안았더라면 아마 그러면 그게 한 5-10% 지역구에서 결과가 달랐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이 있죠.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국과 민주당으로 이렇게 한 거는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죠. 그 연동형인데 사실 그게 민주당한테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조국 효과 엄청 봤죠. 조국 효과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그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뭐 그러니까 요즘은 여론조사는 대체 전 맞다고 봐요. 이게 그 조작하지 않고요. 정확도가 문제일 뿐이지 대체로 맞는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민주당 완전히 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쫙 바뀌었잖아요. 그때 변화의 가장 큰 거는 조국 효과였어요. 조국이 조국 등등을 해서 결집이 됐고 그게 이제 이재명과 조국의 차이 그 얘기는 저도 뭐 그래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 어쨌거나 그런 식의 분화가 있고요. 어쨌거나 양당제일 때 그 안에서도 분화는 계속 있는 거라고 봐요.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지금 나타나는 개파부터도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성향, 진보 지지 성향인데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어디 갈까 하다 조국 선배들 간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직접 참여하니까 공격을 많이 받대요. 아, 그 참 평생 누구 공격도 안 하고 공격도 안 받고 살다 보니까 아, 이거 못 견디겠대요. 근데 어쨌든 그렇고. 그 이념적인 집단주의 전략이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민주당은 일종의 그 정당마다 나름의 그런 게 있어요. 뭐라 상징? 이게 우리는 민주당은 뭐 DJ 노무현 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지금 이재명은 현실형이고 저 이런 거. 그러니까 DJ 노무현인지 민주당의 그거죠. 보수는 그 박정희였어요. 근데 박정희가 실효성을 상실했어요. 첫 번째 상실한 건 뭐냐면 박근혜가 날아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때는 박정희가 그 저거를 한 게 그 77년에 1,000달러였어요. 그리고 2,000달러는 80년대 넘어가서 1,000달러 89년에 2,000달러였네. 89년에 5,000달러. 그러니까 87년에 3,000달러로 내가 알거든요. 민주화운동 때. 그러니까 80년대 중반 앞에 2,00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 한 나라는 뭐 세계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박정희는 사실은 많은 면에서 그 양반을 모델로 하기에는 60, 70대는 어떨지 모르지만 조금 많은 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상적인 모델을 갑자기 이승만으로 잡는 것 같아요. 그 영향에는 내가 본데 이영훈 뭐 이런 쪽에 이승만 TV 발전 그런 사람 영향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를 영웅 그러니까 자기 모델 영웅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승만으로 하는 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박정희는 그 사람은 뭐 별로 저는 그렇게 그런 사람인데 이승만은 저는 뭐 그것에 대해 그 양반이 다른 단점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조금 평가를 받는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박정희 이승만이 그렇게 평가 못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에요. 가장 가장 결정적인 누구 때문이냐면 박정희 때문에요. 박정희가 이승만을
하고 자기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 보수들은 지금 보니까 이승만을 그 건국전쟁이 뭐냐면 자기들의 그 뭐랄까 그 하여간 그 상징처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난 뭐 이승만이 갖고 있는 많은 단점들도 인정하지만 이와 함께 그 사람이 나름의 역할을 했었던 거 뭐 무슨 그런 것들은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내가 뭐 제가 보다 단순치 않고 보수 쪽에서 계속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집단주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아마 그 역사를 보는 그들의 뭐 이런 전략 이런 거일 것 같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뭐 제가 얘기한다고 뭐 그건 뭐 우리 저 대표님과 계속 하실 것 같으니까 그분과 또 이제 당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시겠죠. 요즘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누구도 뭐 어떤 의원도 얘기 잘 못하고요. 쓴 거는 출마에 맞춰 쓴 게 맞고요. 그 준비는 이전부터 했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냥 항상 뭐 버릇처럼 책 읽는 게 버릇이어가지고 요즘은 잘 드리긴 한데 그러니까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뭐 이거 하는데 그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가장 큰 2부에 했었던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는 제가 철학 전공이 하기도 했고 정치하면서 해서 굉장히 이거 쓴 거보다 훨씬 많은 양들을 읽었고 고민이 있죠. 근데 그냥 이게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일부만 뽑아서 넣은 거고요. 그리고 인간에 있어서 어떤 인간이 어떤 존재냐 특히 정치에서는 그 사람이 개인적 개별적인 존재냐 집단적인 존재냐는 문제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거는 이 진보가 하는 함께 잠사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 그러니까 쉽게 이거거든요. 스웨덴에서는 52%의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52%면 그것도 선이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7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52%의 소득세를 내요. 그러면 월급을 자기가 1년 소득이 8천만 원이면 그럼 얼마인가? 4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이상 소득세를 내요. 그게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 그게 그렇게 가능하려면 뭘까? 그러면 그거는 정부와 다른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그 사회가 어떤 공동체적인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건 뭔가. 그래서 복지국가의 철학이 과연 자유주의냐, 사민주의냐 하는데 복지국가의 철학이 자유주의라는 거야. 그래서 야, 자유주의 갖고 되겠어? 저도 자유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으니까 좀 사회주의까지는 아니어도 사민주의나 어떤 공동체적인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게 아닌가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사실 뭐 이 책을 보시면 알지만 자유주의가 됐죠, 저도. 아, 그걸 넘을 수는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자유주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인간이 부족주의라고 해도 인간의 이상이 자유주의라는 걸 부정해버리면 얘기가 좀 힘들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어떤 정치적 부족주의 집단성 이걸 인정했는데 왜 자유주의자인 거예요? 그 두 대 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뒤에서 얘기하는 중도포용, 그러니까 승인을 한다는 거나 예를 들어서 경제 정책이나 그 다음에 정치가 이제 어떤 넘어야 한다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가 아니면 설명이 가능하지 않고요. 인간이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뭐랄까. 집단 내에서의 자기를 가지면 자기가 거기에서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 존재감도 느끼고 행복하고 하지만 자기 자체의 그 어떤 존엄성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본인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부정해버리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있었고, 하여튼 그런 어떤 인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특성과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서도 80년대 그때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가 아주 큰 논쟁을 했어요. 유명한데 결국 자유주의가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정치 철학의 최후의 승자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요즘 보면 알죠. 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데올로 그러니까 정치 철학적으로 최고의 승자인데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그거에 대한 그런 고민들 하여간 뭐 이런 걸 했다가 그러니까 회사 그만둘 때쯤에 하나 쓰려고 했다가 그냥 아이 분위기가 그래도 한번 이걸 이렇게 쓰게 된 거는 출마를 생각하고 쓴 겁니다. 왜냐면 정치 내전. 근데 이제 이렇게 쓰지 말고 조금 더 출마에 더 도움 되겠을까 그랬어. 근데 아니 그리고 아이 이건 하여간 근데 염두에 뒀지만 그냥 그 뭐랄까 그 그냥 보통 출마하면 사진 붙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건. 예. 출마 형책은 아니, 근데 해가는데, 그래도 이제 좀 다르게 보이려고. 그랬고요. 이거였죠. 뭐, 이렇게 극단화된 정치, 양극화 정치 내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진짜로 고민한 거였고, 그것에 대한 제 여기에서의 답은, 정치 시스템 우리나라의 구조상, 선거 제도 특성상 조금 더 중도 포용으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좀 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정말 수준 있는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만만치 않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이제 왜냐면 도덕적으로 뭐라고 얘기해 봐야 뭐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그런 것 치고는 이번 총선에서 생각보다는 덜 그렇게 됐고요. 총선에서도 더 그냥 더 그렇게 됐고 약간 오해를 피하기 위해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